안녕하세요, 팀장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동네 바로 뒤에가 여기가 앞산입니다. 앞산 아래 동네 나와 있고요. 여기 바로 보이는 게 대덕초등학교예요. 대덕초등학교를 끼고 있는 매물 하나 보여드리려고 왔습니다. 그리고 제 뒤에 보니까 여기 도로교통공단? 이게 원래 있었나 모르겠네요. 현재 이거 주인분 직접 거주하고 계시거든요. 집을 정말 신경 써서 지으셨습니다. 아마 어떤 건물과 비교해도 이 건물은 신경 쓰는 게 눈으로 바로 확인이 가능해요. 건물을 모른다, 나는 어떻게 뭐가 좋은 건지도 모른다 하시는 분들도 여기는 그래도 신경을 좀 썼구나 라고 생각이 들 만한 그런 내용의 건물입니다. 소개시켜 드릴 건물 바로 뒤편에 있는 이 건물이고요. 이 건물은 1층에는 상가가 이제 두 개 있습니다. 두 개 있는데 주인분이 뭐 직접 쓰신다고 새를 뭐 아직은 안 놓고 있어요. 그래도 뭐 하나 사무실 정도는 새 놓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이제는 이렇게 비워둔 상태이고요. 뭐 새 놓는다고 하면 뭐 임대를 써붙여 놓든지 붙여놨을 텐데 현재는 지금은 새를 놓지 않고 이렇게 키워두고 있어요. 이거를 왜 키워뒀는지 모르겠네요. 여기 보면 문은 잠겨있는데 여기가 아마 화장실이 될 것 같아요. 뭘 새 놓고 받기에는 조금 좁은 느낌은 있는데 그래도 뭐 사무실 한 칸 정도는 충분히 쓸만한 사이즈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 건물 본 주차장은요, 바닥은 이렇게 스탬프 공법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고요. 입구부터 아주 신경을 썼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이 옆에 보면 돌계단식으로도 이렇게 쭉 돌계단을 깔아 두셨고요. 안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요, 주차장은 총 10대로 되어 있습니다. 양방향 주차, 이런 다가구 원룸 중에서 가장 주차를 선호하는 구조죠. 양방향 주차로 제 기준 뒤쪽으로 6대, 그리고 이쪽 편으로도 주차 4대가 구성돼서 총 10대가 오늘 건물 주차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건물 8m 도로를 접하고 있기 때문에 앞쪽에 상가 앞에도 주차가 한 대씩 가능해요. 그래서 주차는 아주 편하게 주차가 가능하겠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내부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리고 입구 이쪽에 밤이 되면 또 조명이 들어오면 또 참 예쁘더라고요. 밤에 보는 집도 매력이 있으니까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 주인분 보면 아까 상가 샷시도 그렇고 현관도 그렇고 세입자 방에도 그렇고 이렇게 금장을 아주 좋아하십니다. 자, 일단은 내부 들어왔고요. 이쪽에는 엘리베이터실 앞이고요. 엘리베이터는 보통 4층 건물은 4층까지만 운영하죠. 이 건물은 옥상까지 운영을 합니다. 뭐 제가 좀 이따 보여드리고요. 여기 2층 오르는 계단인데 이 계단 핸드레일 이거부터 다른 집과는 확실히 다르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이 복도 타일 한번 보시죠. 자, 우리가 일반적으로 흔히 봤던 그런 타일이 아니죠. 아주 하나하나 붙이면서 신경을 많이 썼겠습니다. 저는 이 다가구 건물에 이런 타일을 시공을 했는 집은 오늘 처음입니다. 일반적인 타일 아니면 그냥 칠로 마감을 하는데 입구부터 아주 신경을 많이 썼는 게 눈으로 들어오고요. 이게 끝이 아니고 여기 2층 계단 그리고 3층부터 이제 일반적인 타일이 들어가는데 좀 더 색감도 조화를 잘 이루고 있는 모습이고요. 현재 여기가 2층입니다. 2층은 총 5가구가 들어가 있고요. 원룸 2개, 투룸 2개, 포룸 하나. 야, 2층에 포룸까지 있고 5가구. 대지가 얼마냐 하실 텐데 대지가 110평입니다. 110평 대지에 이렇게 예쁘고 멋지게 마감을 해두셨고요. 위에 이 목작업도 일반적인 모양과 다르게 문양을 내시면서 신경을 많이 썼다라고 눈으로 확인이 되죠. 그리고 여기 이제 공실인데 이거 보기 전에 이게 세입자 방문입니까? 주인 세대 방문입니까? 방문이 아니고 현관문. 야, 이 현관문부터 어느 집과는 확실히 비교되는 게 눈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테두리에 감싸진 이 대리석까지도 세밀하고 꼼꼼하게 신경을 썼다라고 확인이 가능하죠. 자, 여기 투룸인데요. 세입자분이 막 이제 이사를 나가셨다고 합니다. 어떤 구조인지 한번 볼게요. 여기는 일괄 소등 스위치,
불금일 안에 조명기구는 다 들어오고 냉장고나 이런 거는 계속해서 돌아와요.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여기가 투룸 구조입니다. 호호 구조가 거실 잘 빠져있죠. 거실에도 창을 하나 빼서 거실도 충분히 채광이 들어올 수 있도록 되어 있고요. 여기 보면 싱크대에 손잡이도 전부 다 금장으로 되어 있죠. 참 금을 좋아하시는 것 같고요. 욕실 먼저 볼게요. 화장실도 야 이게 이 보면 이 불꽃다 이런 샤워기 그리고 이런 수건거리 이런 것도 전부 다 금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비누 뭐 컵나 이런 것도 다 금장으로 되어 있고 손잡이도 그렇고 여기 경첩도 금이고 일반적인 건물에 들어가는 자재랑은 확실히 다릅니다. 그리고 세입자들의 보안을 신경을 써서 이렇게 비디오폰으로 씌워 제가 조작을 할 줄 몰라가지고 비디오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요즘 들어 많이 비디오폰 설치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에어컨은 방도 한 개 있고 여기 거실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렇게 에어컨이 두 대 설치가 되어 있고요. 붙박이장 그리고 요거는 세입자분이 놔두고 가신 것 같은데 요거는 뭐 치워질 것 같아요. 그리고 세탁기, 세탁실 있는 구조로 마감되어 있습니다. 방 사이즈도 그렇고 아주 구조 등이 잘 짜여져 있는 게 이 건물이 참 매력적인 것 같아요. 자 이제 위로 올라가면서 옥상까지 올라가 볼게요. 자 여기 3층 반계단부터죠. 여기부터는 일반적인 타일이 시공이 되어 있는데 뭐 조화가 잘 이루도록 예, 색감도 지금 모노타일과 비슷한 색감으로 이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마블이 입혀진 타일이 들어가 있고요. 시공할 때부터 좀 뭔가 느낌이 아우 꼼꼼하게 해놨다 뭐 두드려보고 만져보지 않아도 잘 해놨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믿음이 갑니다. 왜냐 이런 천장에 이런 사소한 것들 이 센서 감각 아유, 여기까지 딱 오니까 불이 딱 켜지는 야 이런 세밀한 점까지 신경을 많이 썼는 그런 집인 것 같습니다. 3층은요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두 개 쓰리룸 두 가구로 총 여기도 다섯 가구가 구성이 되어 있어요. 가구 수는 2층하고 3층은 같지만 배열이 다르다는 점 그 점 기억하시고 그리고 여기가 4층입니다. 4층은 또 다른 타일을 또 사용을 하셨네요. 야, 이 타일 종류 선택하는 그 신경 쓴 부분만 해도 주인분이 성격이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자, 4층 여기가 4층인데요 여기는 주인 세대가 있고 원룸 하나 그리고 투룸 하나 있는 구조인데 저게 원투룸 현관문인데 주인세대 현관문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비슷한데 이렇게 엠보싱이 좀 들어가 있네. 여기 이제 주인세대 현관문이고 이거는 이제 거주 중에 계십니다. 이거 주인세대 직접 보시고 싶으신 분은 얼마든지 오셔서 보실 수 있으니까 주인세대 기대하셔도 좋도록 인테리어도 잘 되어 있어요. 그리고 CCTV도 이렇게 입구 쪽에 하나 설치를 해두셨네요. 엘리베이터 여기 이제 옥상까지 올라간다고 했는데 옥상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옥상까지 왜 엘리베이터를 연결해 뒀는지 한번 보시자고요. 여기가 옥상이거든요. 큰 개가 있다 하네. 일단은 이 엘리베이터부터 보고 자 이렇게 엘리베이터가 이제 5층 옥상까지 이렇게 올라옵니다. 자, 옥상은 이렇게 나오면 개가 있는데 일단 주인분한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주인분이 올라오시기로 했거든요. 옥상 한번 같이 나가볼게요. 안녕하십니까. 우와 안녕 진짜네. 안녕 강아지는 뭐예요? 설기 백설기. 아 설기 백설기 까만데 백설기네. 마음은 희다고 설기 안녕. 아, 옥상도 이제 상가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루프탑으로 쓸 수 있도록 네. 옥상에 실외기를 하나도 안 놨어요. 아 옥상에 아. 옥상은 나중에 이제 뭐든지 사용할 수 있도록 여기 보면 실외기가 하나도 없습니다. 옥상도 이 뭐 상가 쓰시는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구조를 잡아놨다고 하시네요. 아 여기 태양광 시스템 밑에 실외기를 다 갖다 놓으셨네. 확실히 여기가 전망이 시원하네요.
와, 이 진짜 루프탑으로 활용하면 진짜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전망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가 이제 관문시장, 관문시장 방향이고요. 그리고 바로 뒤쪽에 앞산이 이렇게 보이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요 집을 내가 뭐 상가도 쓰면서 요 옥상공원을 활용하고 싶다 하시는 분에게는 괜찮은 매물이 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저기 전망대, 저기 전망대가 동쪽에 위치해 있고요. 아, 옥상 이 대지가 거의 111평 나오는 대지에 옥상 바닥 평수만 해도 그래도 60평 정도는 조금 넘지 않겠습니까? 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해도 좋을 것 같은 매물이긴 합니다. 안녕, 설기 다 해봐. 안녕. 어우, 실례하겠습니다. 아. 이렇게 바로 그래도 거주하고 계시니까 주방. 아, 전체적으로 건물하고 이 주인실 내부하고 조화를 잘 맞춰두셨네요. 아, 여기는 알파룸. 여기 알파룸 열어봐도 됩니까? 오, 안쪽에 알파룸도 있고. 아, 오, 여기도 알파룸이 되어 있네. 수납이 잘 되어 있네. 아, 그리고 여기가 거실 공간. 야, 이 아트월도 한 장짜리가 엄청 크네요. 이런 게 비싸다 하던데. 아, 에어컨도 전장 에어컨으로 되어 있고. 아, 선반. 안쪽 안방 들어가도 됩니까? 아, 오. 야, 침대 사이즈도 엄청 큰데, 야, 이 영상에서는 이 느낌이 안 남겨지는 것 같습니다. 아, 안쪽에 장도 되어 있고. 아, 안쪽에는 드레스룸 식으로 내욕실도 되어 있고. 아이고, 어휴, 잘 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시 1층에 내려왔습니다. 주인 세대도 그래도 충분히 거주할 수 있도록 잘 되어 있고요. 그리고 뭐 알파룸이라든지 이런 방의 각방마다, 여기는 각방, 원룸, 투룸, 방, 거실, 주인 세대 각방마다 에어컨이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 옵션 시설이라든지 아주 빵빵하게 들어가 있는 건물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물, 이 건물도 이제 주인분께서 손님이 붙으면 손을 놓는답니다. 지금은 내수하실 분들은 어떤 건물 잡기만 하면 조율은 잘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오늘 건물도 내가 직접 살, 거주할 목적, 그리고 상가도 있고 옥상에 루프탑도 있기 때문에 내가 살면서 뭐 요목조목 장사 한번, 그런 것도 뭐 계획이신 분들 오늘 건물 하시라는 게 아니고 한번 보시라고 추천을 드리고 싶고요. 아, 참, 주인분이 또 강조하는 게 건물 외관 쪽에 보면 뭐 실외기라든지 도시가스 배관이라든지 그런 걸 일체 보이지 않도록 전면부, 측면부 설계를 하셨다고 하네요. 그만큼 꼼꼼하게 지은 집, 이왕 살 거 잘 지은 집을 한번 사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건물 추천 드릴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가격은 충분히 절충을 해주신다 하셔서 일단 뭐 저도 주인분 말 믿고 영상 차례 한번 해봤습니다.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건물 내용은 마지막에 띄워놓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